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더 짚으면요. 사실 이게 더 나아가서 예전에 우리 바른미디어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재림까지 이어지니까 재림이 감람산에 예수님 재림이 감람산이다 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성경의 봄 절기 같은 경우 예수님의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니까 성경의 뭐 가을 절기 예를 들어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나팔절을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그죠? 그리고 속죄절을 심판과 환란 그리고 초막절을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유명한 한 선교사님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한 선교사님인데 책에 보면 예수님 가을에 재림하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요 이야기의 근거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해석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유대인들은 절기에 대한 본인들의 해석이 당연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것 가운데 하나의 메시아와 연결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 저는 뭐 확정한다는 건 문제가 되죠.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구속사에서의 절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을이 온다 그래서 장막절 행사, 타브나클 행사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나서 뭐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오심을 뭐 이제 선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을 초입 부분에 오시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웃으면서 해봅니다만. 이스라엘 살면서 유대인들은 오늘 그렇게 이제 뭐 절기와 관련해서 메시아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잘못 들어보고요. 지금 이제 그런 그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단체들에서 하는 것만 이제 자주 들어보기는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순수하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건데 좀 피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분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아까 이제 목사님 마지막에서 이제 이 질문에 있어서 절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부분을 보면, 때와 정말 장소를 확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제일 참 두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감람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최근에 제가 흥미로운 것을 하나 이렇게 듣게 된게 뭐냐면, 제가 같이 사역하는 이 친구, 아까 안식일에도 좀 자유로웠던 친구가 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은 감람산에서 이루어진다. 이 친구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논쟁이 붙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했던 그 감람산의 이야기.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등장한 줄 아냐, 성경에서. 스가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또 그리고 뭐, 감람산 이야기를, 얼버무려요. 잘 들어봐라. 감람산이라는 이름 개념 자체는 후대의 개념인데, 감람산은 원래 감람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앞에 있기 때문에, 즉, 동쪽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그 동쪽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개념이 감람산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거 감람산을 앞산으로 번역한 성경 구절이 있다. 어디냐면, 열왕기상 11장 7, 8, 9절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여자를 사랑했다, 우상들이 들어왔다,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앞산에 그모스 산당이나 뭐 이제 몰록 산당을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때 말하는 앞산이 바로 감람산 지역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성전 시대조차도 감람산은 이방 신들로 덧글었던 곳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특히 스가랴서 이제 하반부에 보면 메시아가 이제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전과 관련해서 감람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적이거나 또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도 감람산에 쓰셨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도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 오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산 위에 이제 공중재림에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통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감람산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니즘 혹은 종말론적 묵시적인 이야기로 하면서 감람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정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유대적 배경에서 감람산이 종말론과 이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이시 백그라운드에서 감람산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오심과 관련해서 감람산을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이제 어떤 그 운동에서 또는 기독교적인 사상에서가 아니라 유대적인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의 감람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들이 있군요. 사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배경들 전혀 없이 앞뒤 아무것도 설명 안 해주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성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조금 쉽게 미혹되는 거 아닌가, 쉽게 믿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 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도 이제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네, 이제 네. 메시아니즘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네. 수 있죠.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이단 사역에 관련된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요즘에도 들어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해는 잘 안 되시겠지만 현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목사님하고 좀 네. 만들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예언자들 시대까지 네.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한 지역 한 지역이 다 부르심의 땅입니다. 그 저는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 많은 순례자들과 그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서 제가 성경도 가르치고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루살렘 외에 정말 부르심의 땅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바른미디어의 우리 영상팀과 함께 목사님하고 네. 같이 성경의 땅을 한번 하나하나 밟으면서 네. 그 땅이 주는 메시지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컨텐츠로 만들어 온 이야기 정말 이 잘못된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오해 네. 이해 또 필요한 이해 네. 이런 부분들을 그 땅에서 좀 우리가 한번 풀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나 지리나 문화나 또 언어 또는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정 그 한 곳에 이제 집중된 어떤 예루살렘에서만 집중된 이야기보다는 네.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봐야 되겠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역시 복음서와 함께 바울 서신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복음이 이제 바울이 전도할 때 그 1차적 선교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네. 예수님이 유대 땅을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개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 선포한 거죠. 그거를 저는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섰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바울의 이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운동을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 가운데 어떻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네. 그 부분을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네. 현장에서도 또는 또 네. 우리가 그 역사 지리에서도 한번 네. 찾아보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난번 라이브 할 때도 여러분 예고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갑니다. 목사님은 워낙 뭐 이스라엘 많이 오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한번 갈라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어가지고 꼭 가겠습니다. 저희 영상 팀장 데리고 꼭 한번 가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이야기들 한번 꼭 들려드리고 싶고 사실은 저한테도 열망하는 게 저는 어쨌든 뭐 이게 당연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지만 현장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좀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컨텐츠를 통해서 좀 전달을 드리는 것이 또 하나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그릇된 종말론은 종국적으로 건강한 신앙과 삶을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제3성전, 백투 예루살렘, 그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콘텐츠의 제목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계속해서 가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가 바미와 함께 걷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